자, 토트넘이 이제 이적 링크가 하나 떴습니다. 호펜하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에 윙크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지만 수비 쪽을 담당해 줄수 있는 미드필더 중원 자원의 보강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유형의 선수가 떴어요. 흔히 얘기하는 레지스타. 예. 레지스타가 딱 떴습니다. 이적서에 떴고, 그릴리치 아닙니다. 그릴리치. 그릴리치요. 유로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 네. 활약을 했던 그릴리치 선수인데, 분데스리가에서는 그동안 꽤 주목할 만한 이 레지스타로 맞아요. 오랫동안 통했어요. 예, 이름 한 번씩은 아마 축구를 쭉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플로리안 그릴리치 선수인데, 예. 스카이 독일에서 지금 루머가 떴습니다. 예. 그릴리치는 토트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토트넘은 호펜하임에 그릴리치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고요. 근데 이제 이 링크는 로마 팬분들과 뉴캐슬 팬분들한테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일 거예요. 왜냐면 이전부터 덧선에서 뉴캐슬과 AS 로마가 그릴리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침을 했거든요. 좀 발랐구나. 그러니까 특히 뉴캐슬은 겨울에도 영입할 수 있다. 뉴캐슬은 지금 상황이면 겨울에 돈 많이 써야 아, 돼요. 진짜 왜냐면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자칫하면 이거 인수됐는데 밑으로 내려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19개 구단, 뉴캐슬을 제외한 구단들은 사우디 자본에 대한 약간 그 불만, 그래, 있는 것 약간, 같아. 그렇게 뭔가 좀 적대감. 적대감, 이게 맞죠? 되게 배타적이야.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선수 너네한테 안 준다 이 느낌이 있는 그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탈익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릴리치는 진짜 좋은 매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침 발라놓고 있는데 갑자기 토트넘이 야, 우리도 급해라면서 막 껴안으려고 하니까 근데 안 돼! 이러는 거죠. 감독의 어떤 영향력, 콘테 감독의 영향력도 그렇고 팀이 보여주는 최근에 잉글랜드에서 토트넘의 어떤 그 비중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릴리치에 지금 링크가 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은 엄청난 자금으로 그릴리치를 유혹할 힘이 있고, 뉴캐슬 역시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도 이 선수를 원하고 있다. 어쩌면 경쟁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겨울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면 여름 중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그릴리치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호펜하임에 1년 더 남겠다. 여름에 얘기한 거니까 이번 시즌 남겠다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여름에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혀서 겨울에 이적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오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대신에 여름에 영입할 시에 F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적료 없이 바로 선수와의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한편 그릴리치는 지난 여름,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AC밀란에게도 제의를 받았었대요. 근데 호펜하임이 요구한 1,5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비싸게 느껴서 그때 밀란은 결국 선수를 영입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매력적인 매물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그럼 토트넘의 중앙 자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콘테 감독은 뭐 때에 따라서 3-4-3, 3-4-1-2 형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콘테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봐요. 첼시 때 3-4-3을 썼었던 거는 마티치 캉테에다가 아자르라는 뭐 잉글랜드에서 가장 최고의 크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벤투스 때도 그랬고 인테르 때도 그랬고 레지스타 경기를 조립하는 스타일의 선수 하나를 두고 수비적으로도 커버가 좀 가능한 그쵸. 선수 하나를 두고 두 명의 이른바 좌우공미 같은 느낌을 둔 다음에 투톱을 쓰는 그쵸. 이런 형태를 많이 썼는데 호이비에르는 빡투박 형태 지금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선수는 스킵 내지는 뭐 윙크스인데 스킵은 사실 그렇게 볼줄기가 좋은 선수라고 보기는 약간은 좀 어렵고 그쵸. 호이비에르도 그 자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윙크스가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선수긴 하나 기량적으로 봤을 때좀 아쉽고 그쵸.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호이베르랑 스킵은 약간 박스투박스에 가깝죠. 예. 진짜 말 그대로 엄청 뛰어다니면서 경기장을 장악하는 그런 그래. 활동량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레지스타 자리에 3선에 머물기에는 힘들죠.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이전에 이 콘테가 그 자리에 썼었던 선수, 비슷한 포메이션을 썼었던 선수가 인테르에서는 브로조비치, 그렇죠. 그다음 유벤투스에서는 피를로야.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썼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자원들이 적합하게 맞는 자원인지도 좀 아쉬운 게 있는 데다가 설사 설수 있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기량 면에서 아쉬운 게 그쵸. 있다는 거죠. 그게 윙크스가 되는 거고요. 예. 윙크스는 이제 한 경기, 그 리버풀전 중원이 좀말 그대로 박살난 리버풀을 상대로 그렇지. 잘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예. 제가 합격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윗자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352를 쓴다고 봤을 때그 위에 두 명에는 로셀소도 써도 돼, 응돈벨 은돈벨레도 써도 써도 돼. 그러니까 돼. 잘하고 못하고를 그쵸. 떠나서 호이비에르 호이벨레 써도 써도 돼. 돼. 뭐 스킵도 올라갈 수 있고. 수비적으로 본다면 스킵을 거기 세워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지난번 경기로 봤을 때는 알리도 그 자리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밑에 한 자리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 저는 3-5-2 전술을 쓰면 손흥민 선수한테도 이점이 있어요. 3-4-2-1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미 자리에 서서
아래로 내려와서 좀 빌드업도 도와주고 약간 자리도 잡아주고 이게 필요한데 투톱이면 좀 더 속공을 가져갈 때 그렇지. 위쪽에 머물 가능성도 클 뿐더러 케인이 공간 만드는 거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매우 용이해지죠. 이번에 5-3-2 형태였잖아요. 네. 아예 케인 수리미는 거의 내려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무조건, 있는 거야. 무조건 공격 진영이 네. 있었어요. 이게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투톱에 가깝게 배치를 시키면 그렇지. 충분히 더 손흥민 선수도 스탯을 쌓기에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토트넘 아, 리버풀전에 나왔던 것이 수비적으로 5-3-2였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3-5-1라고 봤을 때 그 네. 형태의 윙크스 자리에 지금 그릴리치를 물망에 올려놓은 것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그릴리치의 프로필이 토트넘이 지금 찾고 있는 포지션에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빌드업 시에 위치 선정이 좋고 후방에서 볼을 잡아준 다음에 발밑과 볼 운반 능력, 롱패스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혼자 이끄는 말 그대로 레지스타의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볼을 잘 다루고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수비적으로도 저는 오스트리아의 이번 유로 경기를 보니까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을 커버하는 솜씨가 제법 좋은 선수라고 느꼈어요. 이 선수를 지금 절대 낮추는 게 아닌데 분데스리가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네. 잉글랜드로 넘어온 선수가 하나 있었죠. 자카가 네. 있었습니다. 빌드업 잘하고 빌드업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볼 줄기 좋고 네. 수비도 뭐 피지컬 괜찮다. 어느 정도 된다. 근데 문제는 약간 다혈질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클 타이밍이 늦어서 네. 퇴장당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것도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 그 맨셴글라드바흐 있었을 때는 자카가 되게 각광받는 선수긴 했어. 근데 이제 잉글랜드로 넘어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선수랑 스타일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자리적으로 봤을 때 호평을 받았던 건 네. 자카도 그렇긴 했었다. 근데 그 자카는 물론 레지스타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그거랑 좀 있어요. 다르긴 해요. 네, 네. 그러긴 한데 평가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네. 같은 분데스리가 또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전문 레지스타 선수들이 볼을 잘 다루고 정말 기가 막히게 빌드업을 이끌고 전술적으로도 이 선수한테 힘을 많이 주죠. 일단 볼 줄기를 이 선수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패스맵을 보면 뿌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의 문제점이 어느 선수건 이 자리에서 집중 견제를 받으면 되게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 자리가 공격의 시작점이고 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비 바로 앞에 있는 이 최종 수비 라인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바리케이드니까 거기를 엄청나게 압박한단 말이야. 다들 들어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도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렇죠. 뭐 조르지뉴 지금 감싸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어. 그 잘한다는 파비뉴도 집중 견제하면 어려워해. 맞아. 안 어려워하는 게 이상한 거야. 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는 몸으로 이렇게 비집고 그냥 갖다 들어가고 박아버리잖아. 주심들이 그걸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이 리그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레지스타라는 포지션에 만약에 놓이게 될 시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보다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이거는 리그 특성상 아무리 이 자리에 훌륭한 선수가 와도 한 번 정도는 분명 초반에는 분명 부침이 겪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걸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리그의 압박 정도는 분데스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잉글랜드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 것이 템포나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잉글랜드가 그렇죠. 다른 의미로 굉장히 어려운 네. 리그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질이 좋은 압박이랑 네. 약간 몸으로 비집고 달라. 부칠게 다루는 그 압박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냥 개태클 날리고 네. 이러니까 그 주심 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 입장에서도 분데스리가에서는 참 잘했던 그릴리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좀 더 신체적인 능력이 결국은 요구되는 상황이 맞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감독과 대다수의 선수들이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여기 빡세다라고 그러는 네.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릴리치는 민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상당한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의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정말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민첩한지는 조금 의문이 남는다. 아니면 대단히 네. 대단히 예전 전성기 때 부스케츠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하든가 네. 슥슥슥 벗겨나가든가 근데 네. 그것도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몸으로 뭐 조노비 미켈처럼 등딱을 잘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레지스타라는 스타일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오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 고초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릴리치가 아직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민첩성이나 보여주지 않았던 집중 견제를 풀어나오는 능력들 이게 어떨지는 좀 변수가 있다. 네.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온다라기보다 그 자리에 설 선수를 토트넘이 좀 찾고 있다라고 네. 보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찬호형이 그때도 얘기했잖아. 길게 봤을 때 콘테는 3-5-2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본인이 선호해. 그러면 그 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선수가 레지스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아마 리스트업하겠죠. 그렇죠. 누가 제일 좋을까? 가격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렇고 스타일도 누가 괜찮을지 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선수는 백3의 센터백도 가능해요. 올 시즌은 종종 센터백도 나왔습니다. 그런 점들도 콘테 감독이 보기에는
선수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시즌 호펜하임에서는 부상 제외 선발 계속되고 있고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리리치 선수는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물론 앞서 얘기 드린 조금 걱정되는 변수들은 있지만 충분히 좋은 매물이고 무엇보다 FA로 내년 여름에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러면 꿀이죠. 네, 가장 꿀로 보일 만한 그런 자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에도 토트넘은 좀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됩니다. 해리 케인의 백업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혹은 백업이라기보단 케인의 경쟁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케인이 이제 나이가 93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폼이 조금 올라오지 않는 그렇지. 것도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이번에 골을 넣긴 했지만 네, 레지스타 영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센터백 영입도 역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윙백 자리, 특히 오른쪽 자리에 오른쪽. 대한 어떤 보강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도어티를 살리긴 어려울 테니 네. 에메르송 로얄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적 시장에 콘테와 파라티치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지켜보는 와중에 이 선수도 여러분 혹시 이름을 처음 좀 생소하게 뭐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누군데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인데 아 리스트업 해놓은 것 같다. 아, 좀 관심이 있어 보인다.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면 나중에 또 나오면 아 그때 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